0796번님께서는 대한민국 가요제를 금잔디로 쫙 깔아버립시다. 금잔디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명이 굉장히 친근하고 이쁩니다. 제가 네. 느끼기에는. 예명을 금잔디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본명으로도 노래를 했었는데요. 너무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 근데 금잔디란 이름을 쓰면 제 노래가 온 세상에 금빛 물결 일듯이 이를 것이다 예. 라고 저희 교수님이 그냥 넌지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금잔디? 괜히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금빛 물결을 쫙 일으킬 수 있다고? 의미도 그렇게, 좋고 그래서 의미가 너무 좋길래 예. 저 그냥 바로 그 이름으로 바꿀래요 하고 바로 바꿨죠. 너무 좋아요. 하고 났는데 예, 예. 갑자기 드라마에서 금잔디라는 캐릭터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구혜선 씨가 나온 드라마였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왜 내가 이름을 금잔디로 짓고 나니까 또 그 드라마에서. 예. 예. 근데 그 덕분에 많이 또 지금까지도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인 줄 알았다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덕에 저를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셔서 너무 네. 좋아요. 저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만 네. 이제는 그 드라마가 생각이 안 나요. 금잔디 씨 때문에. 잘한다. 아이고 감사해요. 예. 자 우빈 엄마님께서는 네. 아 꿈을 이루셨네요. 멋지십니다 하셨고요. 고가연님께서는 금잔디님 일편단심 너무 좋아합니다. 파이팅하세요 하셨고 이종덕님께서는 잔디님 팬 한 명 추가요. 그리고 김경희님께서는 뭐 노래면 노래 말씀이면 말씀 역시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YTN 라디오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잔디 씨 팬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도 많죠? 네, 우리 오라버니들. 금잔디가 정말 오라버니란 노래가 히트치기를 참 잘한 게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고. 예, 예, 예. 아우, 전국의 오라버니들이 저를 가만 안 두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뭐 기억나는 뭐 팬이나 무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유, 너무 많죠. 예, 예. 너무 많은데 딱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 그 정년퇴임을 하시고 굉장히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셨던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제 공연을 보시고는 너무 좋아서 공연장마다 따라다니시면서 그 노트북을 하나 준비를 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노트북을 이제 배워가시면서 저의 영상을 카메라에 담아서 편집을 해서 예. 정말 그거를 낙으로 지금까지도 공연장에 따라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그냥 금잔디 때문에 없어지셨다고 아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뭐 보람도 느끼고 네. 고맙고 네. 예. 그래서 공연장 갈 때마다 이렇게 아까 김민준 씨도 지금 유튜브 뭐 이렇게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김민준 씨 같은 경우도 울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팬분들의 이름을 거의 다 기억을 그러니까요. 해요. 예, 예, 예. 네, 그분도 어떤 공연장이든 전국적으로 따라다녀 주시면서 항상 금잔디 그 피켓을 들고 더 응원해 주시고 예. 정말 이런 오라버니들 때문에 금잔디 아우 더 예뻐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은하수님께서는 잔디씨 춘천에서 온 팬 은하수입니다 하셨고요. 네. 뭐 전국구입니다 정말. 자 그 행사 스케줄도 최근에 너무 많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은 또 남들 다 쉬는 주말에 보통 하잖아요. 네. 개인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쉴 때는 뭐 하세요? 저는 집순이에요. 아 집에 계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절대 안 나와요, 잘. 예. 뭐 어떤 피로 때문에? 아니 그 집에서 이제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제가 하지 못하는 연애를 대신 드라마를 통해 한다거나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제가 제대로 이렇게 일 때문에 효하지 못하는 거를 아하.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마음으로나마 효도를 한다거나 이런 드라마 보기를 좋아해요. 통해서요? 네. 네. 아, 그럼 쉴 때는 보통 그 드라마 보면서 네. 뭐 귤 같은 거 까먹으면서. 네. 그게 최고의 휴식 아닙니까? 사실? 그럼요. 예. 근데 그러다가 대중사우나도 열심히 다니면서. 왜냐면 대중사우나를 가야 또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옆에서 듣고? 네, 전 차와 공연장 밖에는 없으니까 들을 수 있는 그렇겠네요.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우나 가서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게 제 낙인 것 같아요. 그 방금 차와 공연장, 계속 차와 공연장 말씀하셨는데, 네. 가끔씩은 좀 외롭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는 외로울 시간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예, 예. 일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뭐 저만의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예. 네.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우리 최형진 씨 같은 분이 짠하고 나타나면 시집 갈 법해요. 아니 갑자기 왜 쟤를? 아니 어쩜 진짜 진짜 이게 카메라를 다 담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외모가 출중하세요. 아이고 거창이십니다. 근데다가 이렇게 금잔디에 너무나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풀어주셔서 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거창이십니다. 세월이
아, 이렇게 노래를 중간중간 깔아주시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피디님. 아, 이거는요, 저와도 사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그냥 냅다 막 틀어버리네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 질문을 이제 좀 줄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제가 요 최 몇, 얼마 전에 그 조혜련 선배님이 하시는 연극을 잠깐 가서 아하, 보고 왔어요. 예. 근데 그 연극을 보면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거기 대거 출연을 하셨는데 금잔디가 늘 꿈꾸던 게 이제 무대에서 노래뿐만이 아니라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뭐 뮤지컬이라든가 네네네. 연극 무대도 사실 서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무대를 보면서 제가 막 뛰쳐나가서 뭘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막 불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좀 있다면 예, 예. 좀 노래를 이제 사랑탑이란 노래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안정이 되면 그런 무대에서도 연극도 한번 해보고 연극 무대에 계신 걸 정말 팬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하게 되면은 최고 첫 순위로 최영진 씨를 볼 테니까 안 오시기만 해봐요. 무조건 갑니다. 예, 한 걸음에. 네. 자,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간단하게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나훈아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직 실제로는 만나 뵀어요. 예. 만나 뵀지만 아직 더 여쭙고 싶은 말씀이 더 많아서 만나 뵙고 죽기 전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저랑 노래 한 번만 딱 같이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언젠간 또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꿈은 이루어져요. 분명 이루어집니다. 예. 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꿈을 갖고 오늘 하루를 도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수 금잔디 씨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진의 오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